건넸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건넌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차원과 수준이 변화가 생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지요. 뭐 직장이야, 환경이야 다 틀리지만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전전긍긍하고 또이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 처신을 가지고 똑같이 아웅다웅한다 할것 같으면 그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분들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똑같이 하지 않아도 우리한테는 여유가 있고 또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굳이 내가 이렇게 핏대 올려가면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하늘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을 따라 선택하고 나면 그래 너참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꼭 보상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 내 육체로부터 나온 것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이 거짓되고 또 불안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이 도모가 얼마나 이참 하찮은 것인가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 또 그분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당당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권세라는 말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왜 성경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이제 그 원어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했더니 그 엑수시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크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바깥 안에서 바깥으로, 에이미는 존재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입니다. 엑수시아란 말은 성경에서 능력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두나미스란 말하고 하나는 또 엑수시아란 말인데 두나미스는 그야말로 힘입니다. 힘, 능력. 근데 엑수시아란 말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권위, 권리, 권한, 자격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엑수시아에 사람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이 당당함, 권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찌 가벼운 또 이렇게 아주 그 얍삽하고 이중적인 처신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나로 충분한데 내가 왜 그렇게 나를 과장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또 나를 변명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가 속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처신하고 더러 좀 손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막그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시다라고 소신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고 여유롭게 내가 기다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당장 그내 통장의 잔고가 비었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그와 같은 세월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갑자기 쌀이 막 들어온다 할것 같으면 이번 달에는 좀 생활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때를 지날 때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이 먹게 하시더라고. 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여튼 저희 더 용감하게 쓰고 잘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엑수시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가정 모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오라고 해서 오늘 중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대해서 특별히 먼저 거듭남이라는 것에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단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네 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느냐고 책망을 하세요. 거듭남이란 말을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네가 선생이면서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이런 데서는 명백하게 이 중생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으로 먼저 갑니다. 36장 일단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을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31절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먼저 이 맑은 물로 그 뿌려서 이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을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예레미야서 그 33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그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 때 그 물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그 10장 22절 말씀 볼 것 같으면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맑은 물로 씻었다는 표현도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맑은 물로 뿌렸다 이렇게 표현한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였던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백성과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게 하는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약을 맺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맺는 그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하십니다. 죄를 씻는다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신다는 말이 있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 말씀을 한번 더 드릴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거듭난다는 것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딱 감응을 하셔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언어를 뒤져봤더니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아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부란 것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과 우리나라 말이 비슷한 말이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인데 이 돌 같은 마음을 재버리고 아버지를 아는 마음이겠지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딱 품는 거예요. 이 고약한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는 좀 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엄마하고는 틀리지요. 그렇지만 자식이 엄마 마음 아는 것도 철든 것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알면 진짜 철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식하고 아버지가 화해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아, 아버지 나 사랑하신 거였구나. 다만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달라 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화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아부입니다. 아부, 아버지의 마음이야. 나한테서 이렇게 딱딱하게 이 돌처럼 그렇게 버티고요. 그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꽉 누르고 있었던 장애물이 치워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내 마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날 때 사람 마음 속에서 그 고집스럽고 붙고 돌같이 꽉 막혀있던 것이 훅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순간에 확 이해가 되어지면서 내 고집스러운 죄성도 깨달아 나 자신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동시에 보이면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사람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죠. 거듭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성령의 2차적인 사역이죠. 그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했으니까 거주하게 해가지고 그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프리가 아니에요. 프리가. 자유는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자유는 뭐가 될까요? 그건 늘 그를 망하게 만드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도 아이들한테 한 3개월 동안 아주 야 재수없다. 잘못 걸렸다. 담임이 잘못 만났다. 이런 말이 들 만큼 아주 독하게 애들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살살 풀어주다가 뭐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애들을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 우리 선생님 최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규칙을 모르면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자유를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사람들한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이 동의하게 만들어 놓고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야만 아 이건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자기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명령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깨달아요. 내가 이거 행할 만한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비로소 구속하시고 자유를 주세요. 근데 그때 비로소 사람 마음속에 아이고 됐다 이제부터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고 아직까지 그건 거듭난 게 아니고 비로소 이 자유를 내가 거룩한 것에 영원한 것에 참된 가치 있는 것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드릴 자유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원치 않고 해서나 후회스러운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자유구나라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내어버려도 자유로운 것이죠. 자유는 그런 거예요.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영을 주신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뭘 해도 된다. 나 뭐 시키지 마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야 난 동의할 때까지 나 꼼짝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 같으면 내가 우선순위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도리 같으면 눈앞에서 어떤 내가 유혹이 있어도 아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게 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새로워져 버려서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전까지는 대충 허위로 대충 내가 이렇게 덮고 지나가고 대충 뭐 거짓말도 하고 대충 뭐 이렇게 내가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지난 세월 보니까 얼굴이 뜨뜻하고 요즘 애들 말로 이불킥이라 하대. 이불킥.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한참 듣고 생각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자다가 이불을 뻥 찬다는 말이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이불을 자다가 혼자 걷어 찬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못난 짓만 골라서 한 거야 내가. 그 참 부끄러운 짓을 골라서 한 걸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 확 와서 다 왔어. 내가 다 당할 수치인데 내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해야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 당하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감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잘못 받았는가 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빛 앞에 나가기 때문에 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심이 끄떡도 없이 무디었던 사람들이 양심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섬세한 죄가 내 안에 감흥이 되어지고 내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따가 또 말씀을 재밌는 말씀이 보이던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32절 말씀에서도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재현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중생의 오해입니다. 중생의 오해가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한테 좋은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세요? 이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니 뭘 좋지. 그럼 그건 여러분 철없을 때 한 얘기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한국에 정리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폐단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구원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죽으면 천당 가는 복음 전해서 그런 거예요. 장차 죽었을 때 천당 가기 위한 그 복음 들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야 이제 됐다 해가지고 탱자탱자 하는 거예요. 말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천박하죠? 네. 아무튼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천당 갈 거 아니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천당을 갈 거니까 됐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증상이 뭐냐 헌금을 안 해. 제가 이 강단에서 헌금 얘기 별로 안 하죠. 헌신을 안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아놨잖아요. 난 죽음 전당간 안 가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 갖고 있냐 했네. 성경에 뭐 영원한 속죄가 나와 있지 않냐, 이게. 잘 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원을 당신이 가진 확신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대. 내 인생에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말 자체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 그러면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들어갈 천당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스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한 사람들이 자연히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거짓되어지고 형편없이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권위를 확 넘나들고 또 하나님의 이 권세를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라고 표현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죄라고 표현되는 말은 큰 틀에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타입니다. 하타. 또 하나는 아온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페샤예요. 이런 거 알아두셔도 됩니다. 예? 예. 하타, 아온, 페샤입니다. 하타가 뭐냐?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인간들이 용도 변경을 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거고, 자기 쾌락을 위해 쓰고, 직거라고 믿고 함부로 남용하고 도용하는 거예요. 허비해버리는 것이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싹 버리고 자기 인생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게 뭐라고요? 하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자연속에 찾아드는 것이 뭡니까? 이 추악한 이 사람의 본성이 남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니퀴티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죄악은 뭐냐면 사람 안에서 이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예?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뜻을 얼마든지 마음속에서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의 무서운 본능입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 안에 아주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들키는 줄 아세요? 이게 누구한테 들킬까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누구? 어려울까 이거? 두 번째 누구한테 들킬 것 같아? 예? 나한테 들킨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잘 몰라.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킬까요? 그렇지. 그 아내한테 잘하세요. 예. 예. 남편한테 잘하시라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며느리 안 싸우지 너는 지금. 싸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저런 인간인지 몰랐다는 거야. 보고 나니까 형편없는 거야, 인간이. 속에 들키니까, 자신이 들키니까 다 들켜버리는 거야.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힘에 올리려고 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우다가 이제 평정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요. 네? 두 사람 사이 예수님 계시니까 다투다가도 탁 주저앉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지금 지나쳤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배우자가 그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온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패시라고 하는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범위를 사람이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인지 다 알 수 있는 행동을 말해. 아온은 상태를 말하는 죄고, 죄악이고, 허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패시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 하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제 인생을 제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 무도한 본성에다가 이
마음의 온갖 이 쓰레기를 다 담고 있는 이 추악한 본성에다가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내가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이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창세기 그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갈고 닦고 천만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인 거예요. 천만 번을 태어나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잘 살 것 같다고? 아니요.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이야. 소용이 없어.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나야 되는 것이냐 이게. 그것은요. 이 하타에다가 아온에다가 패샤 이런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무리 섬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대에 벗어난 일을 딱 해버렸어. 아니, 뭐야, 상황이 벌어졌어. 별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 그랬더니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겪다가 하나님 한자도 꺼내지 마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 버려버렸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행히 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 같아요. 워낙 심하니까 이제 그랬겠지.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 심정이 우주에서 고아처럼 느껴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해 버리고 나니까 인생에 근거가 없어서 버린 거예요. 우주에서 혼자 동동 떠다니는 고아처럼 느껴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사람 자체한테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럼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말씀으로 썩지 않을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뭘로 난다고요? 말씀으로 난다 했습니다. 왜 말씀으로 거듭나냐 이게. 예? 혈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해가 되죠.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뭘로 지었을까요? 사람도 말씀으로 지었어요. 몸뚱아리야 흙으로 지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건 말씀이라고 표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골로새서 1장 그 15절부터 나온 말씀을 잠깐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읽어드릴게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사람이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죠? 내 기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가 있겠고. 근데 아주 이게 아주 그 값진 것이라면 뭐가 들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사람 몸뚱아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눈썹에 털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눈썹이 갑자기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머리카락까지 길게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눈썹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그 세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뀐다면서요. 근데 위에 있는 그 세포가 만일 저 발바닥 세포같이 딱딱하게 되면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DNA 때문이죠. 그죠? DNA가 생체 정보를 계속 주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도 만물이 딱 시작, 그분이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셨다고 표현했는데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져서 모든 만물이 그분의 DNA야. 그분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만물이 다 이 만들어지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해만 존재하고 또 그가 이렇게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1장 2절 말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성이시라. 그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붙들고 계신다 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사람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렸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 거라니까. 사람의 죄를 씻은 목적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그 창조하신 원래 질서 안으로 사람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위엄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한다는 거?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지만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러놓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 외모를 뭘로 갖고 있냐면 빛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딱 비추니까 사람의 이 추악한 본성이 다 들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한순간에 확 보이는 것이죠. 아, 이거 내가 큰 잘못 저질렀구나.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아,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질서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지었던 의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봉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내 마음속에서 딱 하고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새 양심, 새 마음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발견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아까 나왔죠.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새 영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해서는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또 침례받고 입교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듭난다고 해서는 큰 경험 뭐 어떤 뭐 영적인 감화를 받았 그런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딱 알고 났더니 내가 이거 하나님 잘못 알았단 말이야. 이 하나님 내가 복종해야 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또 내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무한히 부끄럽지만 감사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느냐? 죄는 없어졌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죄된 본성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날카롭게 두 양심이, 두 마음이 다투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그 미숙한 사람들은 육체가 좀 우세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우세한 겁니다. 내가 이 본성을 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이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어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우리 속에서 꼭 보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간에 전해지는 복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요? 복음을 구원을 직것으로 알아. 거듭난 것을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생각하는데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듭난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세요.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이 한 가지 일이지만 또 하나는 주님께서 성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보좌에 앉지 않으시면 성령 올 수 없어요.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죠. 그래서 중보하고 계시고 완성하신 그 일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와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누구랑 같이 함께 동역하세요? 앉아계신 분하고 보좌에 앉으신 분하고 동역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뭐 넘어질 때도 있고 못난 짓을 반복할 때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넘어진지는 안 세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분이 아주 긴밀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종을 받아내세요. 우리 죄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우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 넘어지고 실패하고 위기를 만나는 것을 그냥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미숙함들을 그냥 좀 이렇게 두세요. 그때그때마다 안 고쳐주신다고. 왜 안 도와주셨어야 하는데 안 도와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고쳐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이 거듭남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지난번 우리 그 어제 모였을 때 한 자매님이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이 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다 씻겨내시고 그를 감당하시고 견뎌내셔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나타내 보이신 그야말로 이 엄청난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서사죠, 서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겪어내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복음이라 말했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놀라웠을까요? 여러분들은 나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여러분이라서나 다 나 같은 인생을 겪어내신 하나님을 뭐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나의 복음. 저는 여러분께 제 복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겪어내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보증하시고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나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 겪고 증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